scientific notation이 적용된 예입니다. 보면은 그림에서 1. 얼마죠? 1.438 곱하기 10의 8성. 분모는 1.27 곱하기 10의 7성. 이거는 이렇게 나눠 줄 수가 있죠. 그죠? 나누는 것은 곱하기 분수 곱하기의 속성 프로퍼티에서 우리 공부를 했던 거죠. 그죠? 다시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복습을 하자면은 분자가 CD이고 분모가 AB인 경우 이때는 A분의 C 곱하기 D분의 B분의 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여기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10의 8, 10의 7성분의 10의 8성은 8 마이너스 7 하면 12, 10의 1성 그리고 1.27분의 1.438 이렇게 선하면은 1.13 여기서 틸트 모양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1.13 곱하기 10 하면 11.3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도 같이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곱하기도 같은 방식이 됩니다. 5.4 곱하기 10의 7성 곱하기 3.5 곱하기 10의 6성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5.4와 3.5로 곱해주고 10의 7성과 10의 6성을 곱해주면 되죠. 왜냐니까 이 사이에 이 괄호 사이에 곱하기가 들어있잖아요. 곱하기가 들어있으니까 곱하기는 커뮤터티브 특성이 있죠. 커뮤터티브는 뭐죠? 커뮤터티브 위치를 옮길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3.5를 앞으로 당기고 10의 7성을 뒤로 보내면은 5.4 곱하기 3.5 곱하기 10의 7성 곱하기 10의 6성 그죠? 그래서 앞에 것 두 개 5.4와 3.5를 곱해서 이렇게 되고 10의 7성과 10의 6성을 곱하면은 7 더하기 6 해서 10의 13성이 되는 거죠. 18.9보다는 이것을 이제 1단위로 만들어줍니다. Scientific Notation은 보통 0에서 9까지 혹은 1에서 9까지 숫자를 쓰게 됩니다. 0에서 9 그래서 18은 1로 바꿔주고 0.89로 해주고 대신에 반대에 13성을 14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Scientific Notation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